이 문을 열면 가밀력 투르의 모델하우스가 나옵니다. 태종화 이사님 아마 계실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저기 계시네요. 분명히 제가 온 걸 알고 계실 텐데 또 모르는 척 컨셉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저희 가밀 영상에 출연하셨던 태종화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MBN 홀딩스의 태종화 이사입니다. 오늘 가밀력 투르의 모델하우스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업지 위치부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네. 좀 드리고 네네. 지도부터 보러 가실게요. 네. 자, 가시죠. 촬영은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표님과 함께라면 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가밀지구 가밀력 투르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송파 행정권에 딱 붙어 있어요. 가밀지구 밑에가 이제 마천동이 되겠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송파구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곳이 가밀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밀지구 3호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호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량전철로 대체하느냐 아니면 트램으로 하느냐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금역을 통해 가지고 3호선이 연장돼서 교산 신도시 그리고 하남시로 연결되느냐, 잠실 쪽에 역사를 세워서 가밀역을 지나서 하남시로 연결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 가밀 백제로 선상으로 노선이 좀 지나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금역에서 3호선이 연장이 되든 아니면 잠실역에서 경전철로 연결되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가밀 백제로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밀 백제로에 가밀역 투르엘이 분양 예정이다. 세 군데 정도로 지금 가밀역이 예상이 되는데요. 가밀 초이광역도로와 가밀 백제로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가밀지구 최중심지인 저희 사업지 바로 앞에 가밀 백제로 저 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 편에 여기 이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가밀역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시고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저희 반경 뭐 300m, 250m 이내에 가밀역이 생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당장 네.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은 네.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둔촌 오류역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라든지 강남권으로 진출이 가능하시고요. 마천역을 이용해서 광화문 업무단지까지 손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한번 좀 볼까요? 동북쪽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유치원과 문화시설, 그리고 주민센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저희 그 사업지 왼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모형도 보면서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층부터 10층까지가 주거시설이 되겠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가 이제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급면적 38제곱미터, 그다음에 51제곱미터 두 개의 평형으로 이제 공급할 예정이 있고요. 상업시설들 있잖아요. 네네. 걔가 높이가 조금 높게 되게 높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은데 실제로도 네네. 높이가 높나요? 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저희 주거시설 아까 3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지금 3층까지가 약 12m 정도 돼요. 3층은 한 4층에서 5층 정도의 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타 강변도시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보통 신도시에 들어가는 상업용지 비율이 한 7에서 8% 이상 되는데 저희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밀지구 내 상업용지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상업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저희 상업용지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상업시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타입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시죠. 따라오시죠. 네. 네, 공급 면적 51제곱미터인데 3베이예요. 보편적으로 보시는 상품들, 이렇게 소형 상품 이렇게 3베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비스 면적이 꽤 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팬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들어와서 보실까요? 네. 네. 앞에 있는 현관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넓어요. 굉장히 폭도 깊고 넓습니다. 네. 신발장까지 보시게 되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깜짝 놀래 준비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양문형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양쪽에 이제 신발 수납할 수 있고 각가지 용품들 적재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먼저 1번 문부터 열어봐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발장은 저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신발장 모습이고요. 상단에는 신발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공간을 나눠서 한쪽은 긴 물건 보관하도록 그리고 다른 한편은 서랍과 신발 수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서랍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칸짜리로 되어 있어요. 반대편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골프 좋아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사님은 골프 좋아하시죠? 아,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골프백도 예. 수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운동기구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신발들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면 행잉 타입으로 위를 살짝 띄워놨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볼까요? 먼저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제 팬트리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물품들을 적정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리어라든지 뭐 그런 운동기구. 16장인데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나요? 아주 놀라시긴 이런데요. 아, 그래요? 네, 좀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쪽에 침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 이제 쓸 수 있게끔 공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 옷도 안쪽에 또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녀들 옷까지라든지 충분히 긴 옷부터 해서 작은 옷까지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설치를 했습니다. 거울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거울이 있으면 화장대로도 쓸 수 있으니까 네. 따님을 두신 가족이라면 간이 화장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2.5m, 3m.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밑에 바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발코니 저희는 확장을 이제 한 거예요.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까지 전부 다 해드릴 거거든요. 네네. 이 넓은 공간까지 전부 다 발코니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네네.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볼만한 게 시스템 에어컨 창이 있는데 창이 인면분할식으로 되어 있네요. 밖에 난간대가 없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도 미관상 굉장히 수려하죠. 어떤 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창을 원하시는데 누워서 밖을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밖을 본다고 보면 머리 높이에서 밖을 내다보는 거 특장점이 있습니다. 벽지 네, 얘기하시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네. 자연 벽지입니다. 자연 벽지는 본드, 시멘트 등 유해 물질을 줄여주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부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에만 시공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가전 제품이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 소물장, 그다음에 싱크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꼭꼭꼭 숨겨놓고 꼭꼭꼭 채워놓을 수 있게끔 네. 팬트리와 같은 사실 용도긴 합니다만은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소물장이 되겠습니다. 되게 깊네요. 라면, 김, 아. 네 식자재를 보통 이제 저장하시겠죠? 전자레인지하고 밥통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부에 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깊은 창이 또 있습니다. 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괜찮네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싱크대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상부 싱크대하고 하부 싱크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칼하고 뭐 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전기 쿡탑 2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상부에도 충분히 모든 걸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네. 주방에 수납 공간을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편의성을 높였다 네.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기쿡탑 2구가 설치가 됩니다. 네. 가스는 아예 옵션이 없군요. 아까 들어올 때 저걸 말씀 안 드렸네요. 뭔데요? 에어컨 실외기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실을 별도로 다 빼놨습니다. 아, 집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내부에 없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네. 어찌 보면 서비스 공간이네요. 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네요. 실사용 면적은 훨씬 더 넓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탁실이 있네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탁실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 그 위에 선반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16평에 아주 큰 공정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건조 공간이 사실 좀 어디로 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예 세탁실 자체 공간을 좀 크게 둬가지고 세탁기하고 위에 건조기까지 넣을 수 있게끔 아예 설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구 밑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또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또 실내 소음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안에 넣고 닫아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절감 효과도 있겠죠. 거실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아까와 똑같은 크기의 반창이죠? 네. 반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쪽에 이제 아트홀하고 아트홀 쪽에 이제 디지털 월패드. 지금 보신 것 같이 2.4m가 되어 있고요. 우물천장까지 이제 감안하면 거의 2.5m까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높고 쾌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벽면은 아트홀로 네. 마감을 네. 했습니다. 약간 매트하면서도 네. 반유광 재질로 만들었고 이쪽에는 월패드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네. 이제 온도 조절기 위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부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소파를 좀 더 작은 걸 갖다 놨는데도요 큰 걸 갖다 놔도 별 무리가 없이 쓸 만큼 공간 자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되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침실 한번 둘러보시죠. 네. 앞쪽에 이제 중문으로 삼연동 중문이라고 네, 삼연동입니다. 네. 예. 차음 효과가 있네요. 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소리 안 들리시죠? 네. 네. 얘를 중문으로 설치한 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개방감 일단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방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열고 사용했을 경우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큰 공간으로 하나 써도 되고 아니면 네. 분리해서 써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안방에도 붙박이장이 있네요. 네.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넓네요. 네, 훨씬 더 넓죠. 공간도 이렇게 구분해놨고 서랍을 넣어서 속옷 같은 건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잘 마련해 봤습니다. 이쪽은 화장대로 쓰시라고 해놓은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울 뒤쪽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딱 적당한 크기네요. 화장품이랑 이런 여러 물품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는 여기 밑에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는 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화장을 하는 화장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랍도 되어 있고 댐핑 처리까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불러보겠습니다. 예,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욕실이 성인 남성 두 명이 들어와도 공간이 남는 크기입니다. 샤워 부스도 네, 엄청 큽니다. 아파트와 실제 똑같은 공간으로 지금 제공하다 보니까 안에 욕실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둘이 들어와도 공간이 남습니다. 네. 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컨셉이 이제 안쪽 욕실과 주방의 색깔 톤을 같이 맞춰놨어요. 안쪽에 있는 잔무늬으로 해서 약간 갈색 톤의 이제 타일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보이게끔. 세면대 슬라이딩 장이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장 한 번만 열어볼게요. 하단 가드가 다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콘센트나 바스켓 같은 거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넓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어서 네. 크게 뭐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휴지거리가 있는데 깨알같이 핸드폰 거치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이 계약 조건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약금 10% 중에 2천만 원 먼저 납부하시고 15일 이내에 전체 계약금의 10%의 나머지 차익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도금은 60%가 아닌 40%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입주까지 무이자 혜택까지 드리고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또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좋은 조건이죠? 네. 네. 계약금 10%만 납부하시면 그렇죠. 뭐 이제 끝나요. 네. 입주할 때까지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 거죠? 네. 입주 예정은 언제죠? 2022년 3월 정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입주한 모집 보고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넓고 또 3베이인 이런 집 16평인데 놀라운 구조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될까요? 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빠졌네요. 아, 네, 뭐죠? 저희는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저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청약은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는 거고 청약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가실 때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청약통장 없이도 저희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